이번 달 공개될 다양한 애플 제품들 중에서 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신 제품은 바로 아이패드 미니 7이죠. 특히 전작인 아이패드 미니 6는 새로운 디자인과 함께 전작 대비 15만원 인상되어 출시되었지만 무엇보다 젤리 스크롤 현상이 드러나면서 결국 아이패드 미니 7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간에는 아이패드 미니 7의 판매가 올겨울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판매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사인이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 전자기기 전문 판매점 베스트바이에서 실수로 아이패드 미니 모델이 곧 할인 판매될 것이라는 게시물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미니 와이파이라는 모델명을 가진 애플 제품에 대한 것으로 베스트바이 온라인 스토어의 태블릿 섹션에 지난 주말 릴리즈되었고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다수의 매체들은 해당 제품이 아이패드 미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서는 정상가 $599에서 $359.99로 할인된 가격에 판매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아이패드 미니의 가격이 $499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게시물의 가격 정보에는 오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이는 새로운 아이패드 미니 7 출시에 따른 아이패드 미니 6의 할인 게시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올 10월 애플 이벤트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M4 기반의 맥 시리즈와 함께 아이패드 미니와 아이패드 11세대가 모두 함께 선보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7은 젤리 스크롤 현상의 완벽한 수정과 함께 마지막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는 모델이 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와이파이 6E, 블루투스 5.3 탑재, 그리고 A16이 아닌 최근 시장에서는 아이패드 미니 7에 A17 칩셋이 탑재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탑재된 A17 프로 칩셋의 리브랜딩을 통해서 A18을 탑재한 기기와 선을 나누면서도 애플 인텔리전스 탑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인데요. 이와 비슷한 시각이 아이패드 11세대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A16 칩셋 탑재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애플이 빠르게 업데이트와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모델은 바로 아이패드 에어입니다. 새로운 아이패드 에어 모델이 지난 5월 출시되었지만 애플은 내년 3월 M3 칩셋이 탑재된 아이패드 에어를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애플 인텔리전스 지원은 아이패드 에어와 프로 라인업까지만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 SE4의 경우 A18 칩셋과 8GB 램이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폰 SE3의 현재 가격이 $429이고 미니의 현재 가격이 $499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달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애플 인텔리전스의 출시와 함께 이번 달 처음 공개되는 기기들에서 깜짝 지원하게 되는 묘수를 부리게 될지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구매를 준비하신다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